그래도 한번 이게 뭐 1, 200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보다는 설명도 들으시고 서류도 가져와서 계약서도 써야 되고 혹시 그 유튜브 보신 거 아닌가요? 예, 그 인터넷 봤어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니, 그, 네네. 저 타타네오 노브스, 저 6.5톤 윙카 운전하는 사람인데, 네네. 요즘에 개별 네. 넘버가 지금 어떻게, 시세가 어떤가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여기 아, 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 넘버 달고 계세요? 예. 지역은 어디신데요? 전남이요. 지금 차량은 몇 년식이라고요? 17년식. 17년식의 예. 저기 톤수는요? 4.5톤 이제 증축해갖고 6.5톤. 예. 6.5던이에요. 17년식에 지금 조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뭐날 선선해지니까 조금 반짝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래도 한번 이게 뭐 1, 200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에 보다는 설명도 들으시고 서류도 가져와서 계약서도 써야 되고 혹시 그 유튜브 보신 거 아닌가요? 에에에그 인터넷 봤어요. 아, 인터넷 보고 인터넷으로. 지금 여기저기 전화 한 번은 땄는데 처음 전화드리게요. 아, 몇 군데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예. 그래도 요즘에 사기 사건이 많아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진행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워낙 그 영상에도 많지만, 워낙 뭐 많이 진행을 하니까, 요즘에 하도 이제 넘버 사기가 많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일단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제가 예. 명함이랑 필요 구비 서류랑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예, 아직 그래요. 운수회사에다가는 연락을 안 해놨죠. 안 해줘. 예, 요게 확정이 나면 그때 해야 돼요. 왜냐면 예,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면 계속 넘버 그러죠. 언제 빼냐고 독촉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넘버가 요즘 부족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요 구비 서류 보내드릴게요.